안녕하세요. 존콕입니다. 사보이 캐비지. 이게 조금 소프트하고 낫습니다. 이런 캐비지보다. 이 캐비지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좀 쓸 수 있는데 이건 쓰지 않습니다. 샐러드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사이드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골든 레이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웬만큼은. 이런 거는 잘못하면 약간 좀 씹히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스무스하고 좀 더 달고 좋습니다. 왜? 비싸니까. 비싼 게 좋은 거. 요 핑크색 보이시죠? 포크 찹 마요네즈 할 때는 이런 걸 썼거든.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구할 수 없어서 이거 사서 건져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크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포크찹에 이거 본 달리는 거. 제가 본 달리는 거 좋아해서. 오늘 만들어 볼 것이 무엇이냐? 포크찹 with side cabbage 그리고 애플 잼 소스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요네즈 주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포트에다 넣습니다. 1L water. 코셜 솔트 35g. 베일리 두 개 넣습니다. 핑크 페퍼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걸 샀습니다. 여기에 블랙 페퍼, 화이트 페퍼, 핑크 페퍼 모아져 있습니다. 핑크 페퍼를 왜 쓰냐? 페퍼콘만의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페퍼 같은 경우는 콘을 이렇게 먹으면 못 먹습니다.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스파이시해서. 근데 핑크 페퍼콘은 먹어도 그렇게 향과 풍미만 있지 그게 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페퍼콘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없으면요? 블랙 페퍼콘 쓰시면 됩니다. 자, 핑크 페퍼콘이 어떤 것이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게 요리라는 게 개개인의 스타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또 찾아대려고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0개에서 15개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잘 넣습니다. 소야 소스, 그다음 뭐 스파이시 넣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최고 좋아하는 심플 이즈 굿. 그걸 이제 심플한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끓기 시작하면 됐습니다. 불을 끄고 쿨다운 시키겠습니다. 쿨다운 됐습니다. 룸템프리지 놔뒀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시 1kg에 1리터인 겁니다. 따뜻한 걸 부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걸 부으시면 안 된 걸 부으시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리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포크찹을 마이네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최소 6시간 정도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럼 놔두시라는 게 냉장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6시간. 최소 6시간. 그리고 의문이 생기실 텐데 왜 이렇게 마이네드 하느냐? 이게 시즌도 되고 주시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6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 내일 저녁에 저희가 냉장 보관해서 내일 저녁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뵙겠습니다. 뿅!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었습니다. 밑은 룸템퍼에 30분 이상 놔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밑이 중간이 차워가지고 펜슬하는데 쿠고 할 때 입은 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놔두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애플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스미스. 이걸 왜 쓰느냐 궁금하실 텐데 쿡을 했을 때 잘 뭉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겁니다. 다이스 하겠습니다. 다이스. 제가 서양 음식 하면서 배운 건데 포크하면 애플 소스입니다. 터키하면 크랜베리 앤 그레이. 암묵적으로 룰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늘 그 어릴 때 해먹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얘들도. 캐비지 4분의 1 준비합니다. 양파 반개 준비합니다. 양파 반개. 잼 만들 자시죠. 똑같습니다. 애플, 슈가 한 테이블스푼 안 넣겠습니다. 반컵 오브 워터 넣습니다. 그렇죠. 살짝 온도를 내립니다. 졸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인다고. 저희가 오늘은 1분 30초 씰 한 부분 하고 그리고 뒤집어서 1분 30초 씰 하고 그리고 여기 에이지 부분 씰 잠깐 해서 오븐에 넣어서 5분 그리고 뒤집어서 5분 그래가 토탈 13분 해가지고 해보고 13분 30초 정도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카나롤을 준비했습니다. 자, 스모그를 넣을 때까지 항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기 때문에. 자, 1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분 30초 지났습니다. 뒤집습니다. 보이시죠? 뒤집어진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기 약간 있어서. 자, 지났습니다. 1분 30초. 여기 이 부분만 살짝 얹어진 겁니다. 보이시죠? 아유. 자, 오늘 여기다 버리 붙습니다. 자,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알람 울리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끝났습니다. 사이드 준비했습니다. 캐비지, 올리브오일, 양파 살짝 먼저 넣겠습니다. 소떼합니다. 그리고 소금 우추 살짝 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소금 치셨다. 캐비지를 넣습니다.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살짝 뒤집습니다. 다시 넣습니다. 5분. 자, 이 정도 되었으면 건포도를 넣습니다. 여기다 와인을 살짝만 붓겠습니다. 숨만 죽이면 됩니다. 숨만 죽이면. 보이시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레스팅을 시킵니다. 여기다. 자, 레스팅 최소 5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또 딱 됐네. 뭐? 딱 씹히는 맛이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